황희두, 기승전, 조국 탓하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하다. 복잡하게 얽힌 현실 문제와 스스로의 부족함을 성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잘 알지만, 틈만 나면 조국 탓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싶다. 조국 일가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? 가만 보면 남의 인생이라고 말은 참 쉽게 하는 것 같다. 황희도, 조국 일가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? 남의 인생이라고 말은 참 쉽게 하는 것 같다.